예. 만나면 늘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뭐, 당구장 가고, 예, 포카 게임 하고, 음담패설 하고, 뭐, 그게 사실은 뭐, 저의 모습이었죠, 사실은. 예전에 또 정반대의 삶을 사셨다면서요? 어떠셨어요, 뭐, 저는 이제 스무 살때 미국으로 갔는데요. 예전에는? 네. 예, 그전에는 뭐, 교회, 예수님,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이었죠. 예. 왜냐하면 저희 뭐 사돈의 팔촌까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민 사회라고 하는 게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뭐 저는 그냥 뭐라 할까 막연하나마 어떤 저의 존재, 예. 저의 어떤 인생에 뭔가 누군가 저에게 좀 해답을 명확하게 답을 줬으면 좀 좋겠다, 시원하게 네. 네. 예. 그런 것을 막연히 이제 느끼면서 뭐 불교에 대한 책도 뭐 이런저런 철학책도 봤는데 어디서 뭐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차에 제가 아는 선배님이 이제 금요 성경 공부가 이제 교회에서 있는데 가면 뭐 커피도 있고 스낵도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자매들이 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일 중요하군요.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에 이제 혹해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이제 깨달은 것은 이쁜 자매는 이제 교회 잘안 오나 이제. 요즘은 좀 다를 수 있겠어요. 근데 예전에 그러셨다는 예. 거죠. 예전에 삐딱했을 때. 이제 근데 그 성경 공부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직접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 워싱턴 이제 지구촌 교회인데 꽤 네.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워싱턴 지구촌 교회 가셨어요? 예.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늘그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에 던지는 게 성경을 좀 읽어봐라.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이 거짓말이니 이게 막 가짜라고 하느니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은 것 아니냐. 읽어보고 이래서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뭐 말이 되지만 읽어봤냐고. 안 읽어봤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마음에 약간 좀 도전? 아니면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냥 그 반항심? 반항심 비슷하게. 그때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뭐한 1년 정도를 내가 투자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다.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좀 증명해보고 싶어서. 찾아내려고 하는 예, 그런 거죠. 뭐 별로 이렇게 좋은 동기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금요 성경 공부라고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가면서 돌아와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근데 첫날 기억해요, 지금도. 창세기 1장 1절 딱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읽자마자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아니, 지가 누군데 창조를 해. 누군데. 누군지를 얘기를 해야지 뭘, 뭐,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1절부터 잘못됐다. 처음부터 싸우자고 작정하고 성경을 약간 좀 그런 태도였죠. 굉장히 교만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쪽 들어가니까 위기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뭐 대충 드시지, 뭐 이렇게 까다롭게 뭐 기름에다가 흰, 밀가루 먹이에다 뭐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더니 그러지 말고 복음서부터 신약부터 좀 시작부터 읽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금요 성경 공부반은 이제 나가는데 중간 중간마다 좀 사인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 안에 풀리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어떤 도전들 그것과 동시에 집에 와서는 계속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라고 하는 요 문구 하나에 제가 약간 좀 뭐라 할까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왜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길래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철학이나 어떤 뭐 종교적인 서적이나 자기 자신이 길이고 생명의 진리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분은 없거든요. 일단 그게 거짓말이든 이게 진실이든 그건 둘째치고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멍들어간 거죠. 이제 도전을 받은 거죠. 그러나 어느 날 마음 가운데 막연하나마 내가 이분을 정말 내 인생에 좀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잘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가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마음 가운데 그 소원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예수님 계시면
제 인생에 들어와서 좀 주인이 되시고 나도 그 진리 알고 싶으니까 나도 그 생명을 얻고 싶으니까 좀 인도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결단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좀 제 관점에서 열심히 이제 하려고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셨는데도 주변에 어떤 자매님께서 이제 목사님 믿음을 의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러셨는지. 뭐 쉬운 예로 제가 안 믿을 때부터 이제 보던 자매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갔던 분의 여동생이에요. 저를 잘 알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영접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하는데 이 친구가 볼 때 가만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제가 이럴 사람이 분명히 아닌데 뭔가 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문득 저한테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뭐 그러니까 성철 형제도 아니고 성철 씨 그러면서 성철 씨 뭐 이렇게 믿고 뭐 그러는 거 아니죠? 아, 교회 나온 분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아직 본어겐 한 분은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 나라는 사람을 아는데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흉내를 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지하게 던진다고 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퉁명스럽게 던진 거죠. 내가 보건대 당신은 뭐 이거 예수님 믿고 이럴 사람이 아닌데 요즘 하는 일이 약간 좀 이상하다 모습이 이런 식으로 던진 거죠. 근데 사실 그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그 질문을 이제 곱씹으면서 스스로에게 이제 자문한 거죠. 맞다, 지금 내 모습이 정말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흉내는 내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고 모양새는 갖고 있지만 안에서부터 근본적인 어떤 변화, 본어게인 흔히 얘기하는 거듭남의 사건이 정말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올인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이게 뭐냐? 이건 뭐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약간 갈등하고 몸부림이 있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순간 결국은 그러면 주님께 우리 올인하자. 해보자. 정말 해보자. 그리고 나서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성경 공부, 모든 모임을 이제 들어가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몸부림 쳤던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뭐, 그렇죠. 뭐 굉장히 뭐 저의 옛날 모습을 처음 알던 분들은 제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땠길래 그 자매님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한테 형제 진짜 믿는 거 아니지? 이렇게 할 정도면 그 비포의 모습이 뭐 이럴 사람이 뭐 아니었다는 거죠. 주변에 뭐 늘 그 있잖아요. 뭐 남자들 뭐 이렇게 만나면 늘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뭐 당구장 가고 포카 게임 하고 음담 패설 하고 뭐 그게 사실은 뭐 저의 모습이었죠, 사실은. 근데 그걸 끊으셨습니까? 그때 그 결단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좀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걸 이대로 해서는 신앙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리를 먼저 좀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교제했던 친구들을 일단 다 정리했어요. 후배들, 뭐 이렇게 선배들, 친구들을. 그러니까 자주 올려서 이거 하셨던 뭐 분들 다 정리하고. 다 끊고 멈추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던 거, 그리고 집. 그러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뭐 좀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자 그냥 올인한 거죠.